그다음에 두 번째가 키. 키가 커야 키. 돼, 작아야 돼. 네, 커야죠. 무조건 커야 돼요. 네. 키가. 그, 물론 작은데 이만한 애들 있어요. 작은데. 그런 사람들은 예외. 어디 있는지 이론은 예외가 존재하니까. 키가 좀 작으신 것 같은데. 저는 내가 광장 지정하고 송수금 갈 테니까 너 어디 갈래? 그럼 제가 신림이랑 노량진 가가지고 받아보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처리해. 예. 회장님, 쟤네 오랜만에 일하나 봐요. 수금 루트 정하는 거 아니야? 수금? 여기랑 여기, 너가 여기랑 여기. 그렇습니까? 뭐하냐? 간만에 일 좀 하는 거 같다? 어? 야, 그게 뭐야? 어딜 그렇게 간다, 뭐야 이거? 광장시장 육회, 종로 빈대떡, 성수 족발, 노량진 전어회, 신림 순대, 영등포. 이 음식은 몇 사이? 아, 빈대떡 파는 사장, 육회 사장, 아. 그 손수금한테 그만이야? 아니, 오늘 우리 집에서 파티 하려고요. 같이 먹기로 했어. 네, 그래서 두 군데 갔다 오기로 했어요. 그럼 너네들이 처먹을 거를 이렇게 루트를 정해서 여기 가서 사고 저기 가서 사고 이걸 적은 거야? 그리고 우리 집에서 만난 거. 아, 수금하는 게 아니고? 예, 예, 포장갈인이 됩니다. 배달비로 더 크게 먹어요, 대짜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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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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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자를 수도 없고. 진짜 자를 수도 없고. 진짜 자르고 싶다, 뭐? 진짜. 내 회사야, 이 사람아. 진짜. 추워요, 추워. 추우라고. 답답해 하는 꼬라지, 진짜. 형님! 뭐야? 맞습니다. 채무자야? 아니. 오늘 모시고 왔어. 모시고 왔어. 뭐? 출근하려고 하니까 왜? 누구세요? 의사예요, 의사. 아니, 성함이 뭐냐고? 엄재두라고 합니다, 엄재두. 정부에 좀 찾아봐봐. 이재두는 있는데, 엄재두는 없는데? 지금두는? 지금도 있어요. 엄재두가 그 없는데? 귀두, 재두, 유두 그런 게 아니고 엄재두라고 있어요. 에? 야, 좀 막아드려라. 어? 채무자는 아닌 것 같은데? 탈북자예요? 아니, 아니야. 일본 사람도 아니고. 자. 왜? PPL. 이제야 좀 말이 좀 통하시네. 도루코. 예. 이러실 거예요, 진짜, 도루코. 예, 커피 한 시작부터 이거 참. 예. 아니. 딱딱하네. 의사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자세히 어디 의사인지? 인천에 있는 어느 뭐 비뇨기과 병원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성 심리 상담사 1급, 2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급 자격증이 있습니다. 아, 이거는 불법이에요. 야매일 거예요. 왜냐면 저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제로 4주. 아, 보건부에서 받으셨어요? 보건부에서. 일단은 성심리 상담사. 별명은 꽃통령. 에? 꽃통령, 딸딸좌, 자기위로형, 여러 가지 별명을 좀 붙여주는데. 오늘 누가 온 겁니까? 오랫동안 고급진 영화에 출연했던 저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PPL입니다. 잠깐, 뭐 어떤 데자뷰가 느껴지는데 아시겠지만 업계에 또 유명한 큰 스타가 여기 한번 스쳐 지나갔어요. 꽈초. 아, 그분이 갔다 왔어요? 그 대가? 꽈초 형보다 면은 내가 좀 낫다. 이런 거 한번 있으면 한번 몇 가지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 일단 뭐 꽈초 형이 이제 여태까지 본 꽈추가 한 6천 개, 5천 개라고 들어있는데 6천 개, 5천 개. 예. 저는 만져본 게 한 최소 5만 명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우! 5만 명은 한 도시의 남성의 꽃추는 다 주물러 봤다는 거그 정도. 글로벌하게도 보니까. 그러면 꽃통령이 봤을 때 꽈추형은 클 사인가 작을 사인가? 작진 않아 보입니다. 작진 않아 보여요. 아, 작진은 않아 보입니까? 작진 않을 거고 정태 배우님이 내가 볼 때 여기서 넘버 원일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그때 꽈추형도 그랬거든요. 정태 형님은 진짜 클 거야 내가. 진짜 크고 이분은 아유, 간호단 이분은 진짜 나보다 더 못할 것 같아. 영이야. 칼끈해. 이 새끼야. 뭐야, 칼끈해지 마. 칼끈해지 마. 아니죠. 칼끈해지 마. 저희는 월급 같지 않습니까? 벗을 수도 없고, 이걸. 정태형이 봐, 벌써 이게. 무의식적으로 감추고 있잖아. 감출 수밖에 없어. 감추고 있잖아. 이렇게 되면은 이게 자꾸 파묻혀요. 들어, 이거를. 메모리 된다. 이분하고 하려면 꺼내서 해야 돼, 꺼내서. 이거 들어간단 말이죠. 이거 들어가 있잖아. 지금 이건지, 요거. 이거 안 돼요, 이런 식으로는. 위험합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장마철에 토사가 비로 인해서 내려앉은 지금. 네, 파묻혀 들어갔잖아. 이게 파묻히라 그래요, 이거를. 네.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자기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뭐 문신하고 하는 거예요. 개뿔도 없어요, 진짜. 쥐뿔도 없는. 그리고 저분 괜찮다, 내가 볼 때. 저분 괜찮다. 저분 다 코스요, 내가. 유망주입니다, 저분. 아, 그냥 사람을 보면 보여요? 이제 외모로만 평가하면 추정치입니다. 벗겨볼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추정을 해야 되잖아요. 추정의 근거를 몇 가지 말씀해 주시죠. 아, 제일 중요한 건 유전. 그래서 남자친구나 남편의, 예비 남편의 아버지를 보면 돼요. 둘 다 가까이 돼. 볼 수는 없고, 볼 수는 없고, 물어봐야 되는 거지. 물어볼 수는 있잖아요. 물어볼 수 있고, 대답을 해줄 수도 있어. 오빠의 아빠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럼. 평생을 고통 속에 사느니 한번 물어보는 게 낫지. 아니, 뭐가 크냐고 물어봐요. 고티가. 남자친구의 아빠? 아니, 이론적으로만 얘기하는 거야, 이론적으로만. 답답해 죽겠다, 할래. 내가 이런 얘기를 회사를 운영합니다. 답답합니다, 진짜. 와, 근데 마치 형님보다 셉니다. 오빠의 아빠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좋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키. 키가 커야 돼, 작아야 돼? 네, 커야죠. 무조건 커야 돼요. 네, 물론 작은데 이만해도 있어, 작은데. 그런 사람들은 예외, 어디 있는지 이론은 예외가 존재하니까. 키가 좀 작으신 것 같은데. 저는 다 작아요. 나는 그래서 과추형하고는 비교가 안 돼. 나는 실제로 의대 다닐 때는 친구들이 아랫도리만 보면 여잔 것 같다라는 얘기도 많이 했어. 그래서 내가 위로를 잘할 수 있다고. 비뇨기과 환자들을. 나는 이제 체육강만 하기도 하고 또 사정 시간도 나도 들어가면서 과치형도 모르긴 몰라도 원래 자기 과를 선택을 할 때 자기 컴플렉스를 하러 갑니다. 과추 뒀습니까? 아니 그러진 않습니다. 아, 과추 형님 존경합니다. 같은 어깨라고 지금. 아니 저는 그런 식은 아니에요. 이 언명이 반영이 다릅니다. 과추 형님은 확대 쪽에 강세고. 아, 확대. 저는 기능에 발기부전이나 조루에 기능. 제가 92세 발기부전을 새 생명을 불어줬는데. 아, 92세? 이렇게 세워줬는데. 아마 우리나라에서 신기록일 수도 있어. 근데 그분은 너무 행복해 하는 거죠. 그게 새 생명, 그게 사람을 살리는 거다. 두 번째는 이제 아이들의 성, 노인의 성. 이런 쪽에 저는 관심이 많습니다. 아이들의 성에 대해서 한번. 아이들. 그러면 고통형이 새 생명을 불어준 사람 중에 우리가 좀 알만한 사람도 있나요? 연예인들은 많죠. 그럼 뭐 유명인들을 이제 좀 진료하시다가 좀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면 하나 소개해 주실래요? 키스. 그분이 이제 코미디언이신데 성병이 걸린 것 같다. 왜냐면은 굉장히 인꼬부부로 유명한 코미디언이시다 보니까 어떻게 내가 약국을 대신 가가지고 약봉다리 써서 택배를 보내는데 너무 서글프더라고. 이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짓인가? 그러니까 한 분은 유명한 가수신데 한 소절만 제목만 들으면 다 전국이 뒤집을 정도의 가수인데 성기에 종양이 생겨가지고 이제 조직 검사를 한 거죠. 5일 정도 뒤면 결과가 나오는데 이거 성기 암이면 어떡해? 성기 암도 있어요? 있어요. 응경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생적으로 그 때가 많이 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족밥이라고 그러잖아요. 귀두 찌꺼기. 귀두 찌꺼기. 그걸 족밥이라고 표현해요. 그게 이제 군대에서 그렇게 나쁜 게 쓰는 거고. 거기가 자꾸 끼이면 염증을, 기두포피염을 일으키면서 그게 만성화되면 암을 유발해요. 그럼 복용을 한 사람은 안 걸리겠네요? 복용한 사람은 유병률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음경암을 내가 예방하기 위해서 포경수술을 한다는 건 잘못된 해석이죠. 실제로 포경수술을 하는 이유는? 아니 그래가지고 그 가수는 어떻게 됐대요? 암은 아니고 양성종양으로 나왔어요. 양성종양으로 나와서 부분절제만 하고 이게 암세포가 나면 커팅을 해야 돼. 단계에 따라서. 그래서 정 너무 심하면 커팅을 하고 앞자서 소변 볼 수 있게끔 요도를 이제 항문 앞에 심어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볼 수 있게 바꿔야 돼. 그럼 그거 이제 못해요? 구강성교만 해야죠. 이렇게. 이렇게 구강성교만. 그 사타구니에 있는 신경들은 남아있으니까. 자주 씻어야 돼. 고노! 좋아요! 들어. 저 대사 다 잊어버린 것 같은데 한 번만 먹어.